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생각하여 보라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한 절반 정도까지 속해 공과를 보니까 한 10과 정도까지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의인, 의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은 신명기적 축복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적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의 삶에 재앙과 환난과 또 고통과 고난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 그게 바로 신명기적 축복입니다. 이게 구약 전체의 흐름인데 욥기라는 이 책은 구약의 그런 신명기적 축복에 조금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봐서 알듯이 욥은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렸죠. 그의 재산과 또 자녀들, 그의 명성이 그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적인 축복을 누구보다 많이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그만한 대가와 보상을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대가와 보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들을 거두어 간다면 욥이 아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 사탄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와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대가와 보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아마 성경에서 욥보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욥보다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 그 몇 사람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렸죠. 하루아침에 와서 사람들이 다 뺏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죠. 자녀가 한 사람만 부모보다 먼저 가도 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다 죽었어요. 정말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도 그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앞에서 인간인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욥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그 고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고 또 해결해가고 있는지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과 또 죽음을 재촉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탄식과 절규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 3장에서 이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죠. 아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 어머니가 해산하는 그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고난을 보지 않았을 텐데
지금 고난이 너무나 크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욥기 4장인데 이제 욥과 세 친구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첫 번째 대화는 4장부터 14장까지거든요.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욥의 상황을 보니까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7일 동안 침묵하면서 함께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대화가 시작되는데 결국 욥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 정말로 굽히지 않는 의견, 정말로 이 칼만 안 들었지 서로를 막 죽이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설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욥기는 지혜 문학의 첫 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지혜 문학이 지혜, 아니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그 다섯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이 욥기예요. 욥기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과 이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 정말로 귀한 친구들이죠.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듣고 그 멀리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 이들은 처음에 왔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탄식을 늘어놓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탄식을 늘어놓자 이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욥에게 아주 자명하게 얘기하죠.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죄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적 축복의 그 미팟 땅을 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반으로 해서 야 너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막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제 자신이 막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한테까지도 막 호소하게 되는데 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해요. 야,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만한 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진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형벌을 받을 것까지 내가 죄를 지으며 살지는 않았다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 역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더 나아가서 욥의 그 고통 가운데 아주 소금을 뿌리고 정말로 막 기름을 붓고 있죠.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것 아니겠냐라고까지 말을 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들에게는 결코 고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곧 욥에게 죄가 있다는 말이죠. 욥은 또다시 다시 한번 자기의 순결함을 주장합니다. 그때 이제 소발이 나서서 욥의 주장은 곧 자기 자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너가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의 말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아니라 그냥 다른 성경의 구절로 생각해 보면 욥의 세 친구들 말, 엘리바스의 말, 소발과 빌닷의 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같고 정말로 이 구약에 나온 다른 어떤 성경과 견주어도 손색 없을 만큼 그런 귀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자신들이 믿음이 체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신념, 그냥 신명기적 축복에 기반한 그 신념에만 사로잡힌 채 진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욥의 고통에는 지금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욥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신념에 대해서만 지금 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옳은 말은 했지만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또 도움도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상처와 절망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속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난당하는 누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우리가 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한 진정한 위로의 말, 내가 정말로 내가 그런 고난을 경험했었고 내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그 체험적인 신앙, 그 체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다시금 회복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회에서 이런 회복의 역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그런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회복과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단호하게 욥을 정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있었고 또 그 친구들도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욥의 지금 상황만을 보고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그 고통과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아주 그냥 계산대에 올려서 그냥 계산식처럼 저의 삶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통받지 않는 자신들은 욥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난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욥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교만의 자리에 이미 그들이 가 있었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복되는 욥의 변론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이 욥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갖고 무엇보다 결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그 상태, 그 욥의 고난의 상태 거기에만 지금 초점을 두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욥의 고통은 곧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들의 지식이 맞는 지식이고 옳은 지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고 아주 일부분만 빙산의 일각만 설명할 뿐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책 한 권만 읽고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무한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권만 읽고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 가장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이죠. 눈먼 그 소경의 비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눈먼 소경들이 이제 저마다 코끼리를 만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있습니다. 다 눈먼 소경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코끼리가 어떤 존재냐? 코가 이만큼 긴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기둥과 같이 튼튼한 존재입니다. 아니면 또 귀를 설명하면서 그것만 만지고 있으니까, 아니다, 코끼리는 그냥 얇은 존재다. 또 꼬리를 만지고 있으면서, 아니, 코끼리는 굉장히 부드러운 존재다. 저마다 다 코끼리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얘기를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할 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할 뿐이지, 정말로 그 거대한 코끼리를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죠.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그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만 이 친구들은 지금 본인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욥을 정죄하고 있고, 이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욥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말에는 사랑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거짓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들의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도, 욥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뽐내고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는 그 겸손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나의 말이, 나의 그 잘못된 말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또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도록, 그것만큼 큰 교만이 없죠. 내가 뭐라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람과 변론하기보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세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도움이 된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욥이 이제 사람들과의 변론을 하기보다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3절을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친구들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과 변론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욥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죄의 문제 말고도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욥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그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고, 우리에게 왜 그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은 죄인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런 고난 받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 따져 묻고 있는데, 욥은 이제 새 친구들과의 대화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대체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욥은 그런 질문까지 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가 있는가? 구약에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욥은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으면 그가 나를 좀 변론해주고 대변해주고 그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을 어렴풋이나마 욥이 주장을 하게 되죠. 그의 강한 오조는 하나님을 향한 간곡한 두드림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두드리다 못해 머리로 두드리고 가슴으로 발로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포기하지 않는 두드림,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욥기의 교훈인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두드림이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why, 영어로 why, 왜 라는 질문보다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how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왜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how의 문제, 어떻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하므로 이 고난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까닭 없는 고난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고통 속에 절규하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해 지도자분들이 그들에게 가서 욥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두드림을 포기하지 말자. 다시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함께 이겨내자라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많은 것을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절규하기보다는 주님께 더욱 매달리게 하시고 또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교만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원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온전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왜 고난이 왔는지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속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